요즘 진짜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치? 차 너무 안 팔리잖아. 우리 이제 너무 서로 까지 말고 서로 맡은 브랜드에서 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 그래.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 우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 아, 그래. 잘해보자. 그래. 너도 차 많이 팔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차 많이 팔고. 그래. 너는 많이 팔잖아. 좀만 그만. 아니지. 요즘 그냥 뭐 퍼져가지고 몇 대 못 팔아. 근데 뭐 꾸준하진 않아. 그래. 서로 자기 자랑 시간으로. Curse my name. Covered up in shame. I'm a woman.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징글해. 아, 병욱이랑 저랑 또 만났네요. 형, 재고소리 하러 왔냐, 너는? 야, 오늘 가방 안 가져왔네. 무슨 가방? 일수 가방? 아, 뭐,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너는 무슨 차를 가지고 왔어? 스포츠 세단의 정석. 정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C200 AMG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릴, 멋있죠? 어디로 가서 다이아몬드야? 아니, 근데 신형을 갖고 왔어야지. 이거 뭐, 거의 끝물인데, 뭐. 왜 아직 짱짱한데? 신형 내년에 나올 텐데 언제 기다려?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나는 보다시피 세그먼트의 가장 대표주자 3시리즈 가져왔습니다. 풀체지된 모델이죠. 와, 5시리즈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저희는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시덥지 않은 거 없고요. 가장 주행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가 둘 다 사기통이잖아요. 네. 벤츠 이게 몇 마력이죠? 204마력입니다. 네. 3시리즈는요? 저희는 184마력입니다. 왜 항상 져요, 자꾸? 저희는 일부러 좀 사기 캐릭인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좀 출력을 좀 잡아놓지 않았나, 좀 아, 낮게. 그리고 네. 3시리즈는 진짜로 5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근데 3인지 5인지 좀 알아보기 힘드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디자인 자체가 패밀리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생긴 저 C클래스도 내년에 나오면 S클래스랑 좀 비슷하게 얘네들도 좀 같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저는 S클래스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희 것도 M스포츠나 럭셔리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좀 아쉽네요. 과장님도 칭찬 한번 해주세요. BMW 이쁘네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닐까요? 몸이 건조하다 너무. 아. 그때 시승했었던 거 E클래스랑 네. 전면부는 크게 다른 거 같진 않은데 솔직히 볼 건 없어요. E클래스에 비해서 이제 모든 질감이나 이런 시트랑 이런 거 봐도 좀 질이 떨어지는 게 딱 느껴지죠. 이제 등급이 하나 내려갔다. 이게 통풍 시트가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아니에요? 네. 벤츠의 구색을 잘 모르는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 반자율 주행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있어요. 반자율은 그럼 핸들 조향까지? 핸들 조향까지. 그래도 그건 좋다고. 이게 원래 안 들어가 있는데 끝물이라 들어가 있나? 그렇지. 저 중앙이 또 원래는 시계 자리였다라고 하셨었죠? 그렇죠. 저기 다 사라졌죠. 너 내가 카시오 시계 하나 선물해줄 테니까 저기다 붙여놓고 다니면 되겠다. 근데 이거 통풍 시트 진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통풍 시트 안 들어가 있다. 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빼고는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아, 왜냐면 저희 3시리즈 이따가 리뷰할 때 보시면 왜 또 찔리는 게 많아요? 네. 조향 버튼은 어디 있어? 조향 버튼은 따로 이제 차선 인식하면 지가 알아서 되는 거야? 그 계기판에 이제 아, 여기 나와 있구나. 계기판에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520D 타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괜찮아요? 네. 농담이고요.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형식이나 열선 그건 좀 색다르워서 좋은 것 같아요. 비엔만 보다가, 그죠? 비엔만 보다가.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기판은 저희께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라이프 코피스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쪽 우측에 있는 모니터도 5시리즈는 지금 12.3인치인데 엄청 크거든요. 아, 이건 좀 별로.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보니까 네. 주차를 해서 이게 서라운드 뷰는 안 들어가 있지? 아, C클래스 아까 서라운드 뷰 있었어요? 없죠. 서로 없는 거 터치하기 없음. 저 계기판 굉장히 넓고요. 중간에 이제 지도도 표시가 되고. 시인성은 네. BM이 낫다, 그죠? 얘 통풍 들어가 있어요? 아, 없는데요? 없는데 네. 건드리신 거예요, 아까? 아니, 왜냐면 아까 눈속임을 했잖아요. 펀칭이 돼 있었으니까. 아, 얘는 펀칭이었구나. 얘 펀칭 자체가 없죠. 나는 네. 아예 없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얘는 알려주고 가는 거니까. 아, 헤드업은요? 아유, 저희는 기본이죠. 아, 헤드업은 들어가 있어요? 아유, 핸들 열선은 인정. 기본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은 들어가 있죠. 제 건 없는데? 없어요? 예, 베이스 모델은 핸들 열선이 빠집니다. 겨울에는 어쩔 수 없어요? 겨울에는 핸들 커버 아니면 장갑 끼고 운행하셔도 되고. 여기서 딱 갈리는 게 여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차예요. 이 위로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이 베이스 모델을 구매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키티가 그려져 있는 핸들 커버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실내 공간은 확실히 3시리즈가 더 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실내 공간 굉장히 잘 뺐어요. 네. 공간적으로 C보다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좋고. 오! 이거 와, 이거 정말 좋네요.
이쁘네요. 이런 기아봉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좀 후라스틱 느낌도 있고 이런 좀 직선적인 부분이 아우디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요런 것들. 자, 이게 진짜 자존심 대결이죠.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울 건 아니지만 과연 누가 더 넓을까? 넉넉하진 않습니다. 머리 한번 세워봐요.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있어요. 아, 머리가요?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 송풍구의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아, 3시리즌 있어요? 저희는 3존이에요. 아, 3존이에요? 네네. 이건 2존이네, 그러면. 네네, 2존입니다. 네. 옵션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BMW가 조금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플라스틱. 니라에게는 이것도 플라스틱이네. 네, 플라스틱. 가격이 깡패입니다. 네, 그 손가락으로 건드시면 안 돼요. 아, 요거요? 네. 사고나 저기 봐봐. 확실히 3시리즈가 좀 더 넓다. 넓은 거 인정하는데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송풍구,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3존, 어우, 좋아요.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죠? 응, 들어가. 아, 요런 것들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뭐 잡으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점이 여기에 C타입 잘 만든 것 같아요.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뒷좌석은 확실히 3시리즈 승인데요? 확실히 C클래스가 AMG 라인 갖고 오니까 M팩 갖고 오셨어야죠. 반치광. 전시장에는 M340i가 있는데 일부러 안 가져온 거죠. 아,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네, 아, 그럼요. 저 허접대기랑 리뷰하는데 M340i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아, 좀 떨어져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야? 금액이 이게 5,940. 할인은 한 300만 원? 현금 기준으로. 그러면 할인 받아봤자 5,600? 5,000 뭐 그 정도 되겠지. 5,000 중반이 넘어가는구나. 아, 그러면은 금액적인 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 차는 차량 가격이 5,170만 원인데 공식적인 할인이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할인을 다 하면 4,000 초반대 나와. 와, 그러면 그랜저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독일의 명차 BMW를 살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전동 트렁크예요?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빵. 오, 역시 5천만 원대 차. 그래도 트렁크 넓이 같은 경우는 이쪽 세그먼트에서는 뭐 다 고만고만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UV 유선으로 V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구 들어가는 이 초기가 좀 좁네요. 아, 이쪽이 네, 사이드가. 아, 그러니까 네. 주둥이가 좀 좁네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또 닫을 때는 또 전동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스키스루까지 다 되고. 424 폴딩입니다. 아, 424 네, 폴딩. 스키스루가 되고. 기본이죠. 멋있게 한번 받아주시죠. 아, 차도 바보네. 딜러도 바보, 차도 잠깐만. 바보네. 내가 봤을 땐 이거 힉모션으로 안 다치는. 제가 그 긴장해서 그래요. 약간 이제 비스듬히 서서 하면 안 되고 차를 정면으로 벤치마크 밑에를. 당황했어, 당황했어. 네. 어때, 빔도 다 잘 되죠? 아니,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희 다 돼요. 네. 오! 저희는 주둥이도 굉장히 커요. 저희도 어차피 424 폴딩 다 가능하고요. 네. 네. 트렁크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예, 네, 이렇게. 오! 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세게 다쳐요? 발로 하면? 아! 이게 사물을 인식해요. 잠깐만, 이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이 있으면 천천히 다치고, 손이 없으면 빨리 다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딱. 자. 저희 건 비스듬히 해도 잘 다치네요, 그쵸? 타봐. 네. 자, 이제 벤츠 C클래스 C승 들어갑니다. 어우, 뒷자리는 너무 앞으로 당겨 앉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요 세그멘트는 완전 그러니까 뒷좌석용은 아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완전 좀 직각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거. 레그룸 한번 보여주시죠.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대표님 키가 워낙 크셔서 제가 2m인가 봐요. 일단 신형이 나오려면 1년이 남았는데 네. 그 기간 안에는 일단 3시리즈를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그 위급으로 가면 벤츠의 승인데 요급에서는 아직 BMW가 좀 이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3시리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차량이 나온 지 좀 됐고. 그래서 오늘 이거 말고 그 신형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그쵸? 네. 근데 그거는 내년에 갖고 올 수 있죠? 그렇죠. 내년도에 이제 나오니까. 네. 이 차량이 현재는 현역입니다. 확실히 일단 방지턱 넘을 때는 충격이 굉장히 뒷자리가 심하고요.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가격대 때문에. 원래 뒷좌석은 좀 불편하죠? 네. 확실히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몸이 그냥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지네요. 진짜 뒷좌석 차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뒷좌석은 뭐 가방이나 옷이나 뭐 이런 거 놓는 욕구죠. C클래스를 꼭 사야만 하는 그런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차량의 급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아요. 지금 이제 나온 마지막 버전들이 네. 반자율 주행까지도 들어가고 이제 계기판도 완전 디지털 풀 와이드로 바뀌었어요. 21년식으로 되면서 그런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딱 필요한 기능만 있고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있는 차예요. 그리고 사기통이기 때문에 뭐 연비 같은 거야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죠? 네. 일반유 넣으면 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점은 곧 신형이 나온다. 아,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뭐 두 번째 단점은요?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실내 디자인이 얘가 전에 전에 거예요. 이제 S클래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그냥 디자인이 전에 거였는데 네. 이제 S클래스가 나오면서 전에 전에 게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디자인 자체가 이제 좀 올드해 보이죠. 전에 전에 거니까. 네, 그런 단점은 있어요. 대리님이 3시리즈에 워낙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가지마한테 운전 한번 해보라고. 네. 아까 C클래스 했었잖아요. C클래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C클래스랑 비교하면 시야가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핸들이 너무 가벼운데요. 이거는 BMW답지 않은데요. 핸들이 너무 가벼운데요. 시작하자마자 단점 폭발 나오네요. 장점은 넓고, 그리고 또 단점은 와, 단점은 계속 얘기해. 단점은 이게 좌우롤링이 좀 있어요. 네. 네가 핸들을 좌우로 끌고 있잖아, 바보야. 근데 뒷좌석은 진짜 확실히 3이 넓네요. 어때요? 그럼 이 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 벤츠가 워낙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BMW도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많이 이뻐졌어요. BMW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장착이고, 그리고 색깔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확실히 좀 차가 더 마력이 낮은데도 경쾌한 느낌이 뒷좌석에서 느껴지네. 네. 아까 C랑은 좀 달라요, 확실히. C는 조금 묵직했어요. 네, 맞아요. 네. 요 두 개가 진짜로 고민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3시리즈죠, 무조건. 아, 무조건인가요? 이 세그먼트 중에서는 3시리즈를 대응할 수 있는 차가 솔직히 있을까요? 3시리즈랑 모델3도 3 아닌가요? 모델3요? 모델3도 3이고 요즘 좀 전기차가 대세니까 연비야 당연히 BM하면 또 잘 나오고 사기통이라 네. 사기통 가솔린 웬만하면 두 대 다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성비 같은 경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도친 개친이에요. 요거는 이제 복합 연비가 11kg가 나오고 저희 차는 10.8kg예요. 딱 거기서 거기네요? 네, 도친 개친이죠. 복합 연비 이거 12.6kg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디젤이겠지. 디젤은 14kg가 넘지. 이게 복합 연비가 옆에 스티커 있잖아, 봐봐. 아, 11kg로 돼있어. 너 이거 아까 봤지? 봤지. 아. 자, 오늘은 이 C200 마지막 버전 AMG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정석.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고요. 정말 스포츠 세단답게 주행 성능 좋고. 벤츠고. 네. 벤츠고. 너무 자랑할 게 없나요? 할인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까운 전시장에 방문하시거나 제 메일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츠가 공식적인 부분이 현금으로 했을 때 300이에요. 현재 300?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300만 원이? 좀 더 해주세요, 할인 좀. 좀 더 해달라고요? 네, 좀 흥정 좀 하세요. 좀 더 해주세요. 네, 아니, 너무 짜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차를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고 어차피 할부로 진행하면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있고 금융에서도 조금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조금 더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것도 좀 있을 거고 이러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3시리즈 기본 베이스입니다. 5170 그리고 그 위에 등급 럭셔리랑 M스포츠는 5460만원으로 동일해요. 이노프리 옵션은 별도로 넣으셔야 되겠지만 이노베이션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죠. 저희가 서라운드뷰와 안자율주행,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옵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이제 빼면은 그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인업은 베이스, 럭셔리와 M스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AMG 라인하고 붙으려면 원래 M패키지를 갖고 왔어야 되잖아요. M스포츠 패키지가 맞죠? 그게 원래 얼마죠? 5460만원입니다. 공식 할인이 말할 수 있는 할인 한 700만원 정도. 예. 그래도 4천대네요? 그래도 4천만원대죠. 상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금액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마라, BMW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분명한 거 말씀드리면 싸고 좋은 차는 없고 싸고 서비스가 좋은 딜러는 없어요. 요즘 뭐 전화 많이 주시는데 예. 화났어. 경기가 저래요. 경기가 저래. 예. 저희는 매달 프로모션이 달라요. 이거 잘리지 않게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